이곳은 상서 마을의 옛 담장인데요. 상서 마을은 그 마을 전체가 구불구불한 돌담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총총이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총총히 쌓아 올린 돌담은 소박하게 지어진 그 농가 조화를 이루며 포근한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상서마을, 이거 담쟁이 좀 올라간 거 보세요. 네. 이게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새싹이 돋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상서마을은 옛 담장은 2006년 등록문화재 279호로 2010년 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2011년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2014년 국립공원 최고 명품마을로 지정됐고요. 네, 한번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담장을 어떻게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잘 쌓았을까요? 이제 바닷가나 이제 바람이 거세니까 이렇게 돌로다가 촘촘하게 무너지지 않게 쌓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허술하게 쌓은 것 같아도 이게 돌하고 돌 사이에 또 작은 돌을 끼워가지고 이게 무너지지 않게 쌓았는데요. 한번 마을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돌담이 무너질까 봐서인지 시멘트를 발라놓았는데요. 그냥 돌담 해놓은 거보다 이렇게 별로 안 예쁘죠? 이 지붕에는 바람이 세니까 지붕 날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타이어로 이렇게 쭉 올려놓았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아마 화장실인 것 같은데 집집마다 이렇게 지붕 위에다가 그 타이어들, 폐타이어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대수피 바람에 불면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와, 여기 골목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이 대숲 사이로 바람 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꼭 물빛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도 예전에 누가 사람이 살았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집터였을 것 같은데 지금 집은 없고요. 담장만 이렇게 남아 있고 그 집터에는 저기 채소들만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돌담이 명품이래요. 저 이거 수행길이라 골목길을 잘 모르겠는데 저기도 가면은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꼭 돌담으로 성곽을 쌓은 듯한 모습인데요. 이 위쪽에는 집들이 없어요. 다 떠나고 없나 봅니다. 돌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집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돌담만 이렇게 남아 있고요. 아마 이제 주민들이 살다가 타지로 떠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돌담만 저렇게 남아 있어 이곳 마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지붕 위에 다 저렇게 타이어를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이 돌담 사이사이로 이렇게 작은 돌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아마 옛날에 돼지 같은 거 키운 거 아닐까요?
아, 화장실인 것 같은데. 아, 여기 화장실 있네요. 여기 막혀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이 집에도 어르신만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저 길을 따라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바닥에는 아주 오랜 세월을 비비려다 둔 미끼가 자욱히 끼어 있습니다. 한번 일자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대문으로 막혔고요. 고사리가 돌틈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남따뜻한 지역이라 저렇게 파도 아직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마을 곳곳이 다 돌담입니다.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디 뭐 여기 마을회관이나 저기 같은데, 이곳은 담장이 아 원동리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경로당에는 여기는 새로 지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담이 그냥 덕두로 되어 있고요. 이 밭 가로도 다 돌담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밭가로 다 돌담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아이고야, 여기는 지금 파가 엄청 싱싱해요. 여기 따뜻하니까 파들이 겨우내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자라나 봐요. 여기 상서마을은 원동리라고도 하나 봅니다. 잠깐만요. 여기 무슨 우물 같은 것도 있는데, 볼게요. 아, 지금 우물이 지금 말라서 사용이 안 되네요. 아, 어르신, 파 다듬으세요. 파가 겨울에 안 얼어 죽어요? 이렇게 싱싱해요? 파가. 겨울에도 안 얼어 죽어요? 엄청 파래가지고. 겨우 내내 이렇게 파랗게 드시는 거예요? 예. 아, 엄청 싱싱하다. 아니, 이건 갯파고. 예. 아, 아. 저거 갓도 그대로 있네요? 예? 저기 밭에 갓이 그대로 있어요. 예. 와. 아, 서울서 왔는데요. 예.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안 왔나 봐요. 혼자 오셨어? 아니, 세 명이 왔어요. 여자 세 명이. 서울서 1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오니까 8시 반 배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네? 아, 저쪽이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민박촌이, 저기 한옥 펜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아니요. 밥 안 해먹어요. 파 좀 주세요, 어머님.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예, 예. 아, 어머님이 파 주신대요. 파가 너무 싱싱해서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파를 주신대요. 염치 없이 지금 저 귀한 파를 제가 조금 얻어가겠습니다. 와, 집이 여기 집도 오래된 집 같은데요. 한번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와, 담장이 엄청
촘촘히 잘 쌓아져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수도도 이렇게 있고요. 이 벽은 흙벽으로 이렇게 발라 놓으셨네요. 뗄감 되시나 보다. 혼자 사셔요, 어머니? 아니. 그래. 아, 이거 농집인데. 예. 내가 이거 품 내리고. 예. 관리해줘. 아, 관리해 주신다고. 네. 고향은 그럼 여기 청산도세요? 예. 아, 여기도 육회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가 강북 사람인데. 네. 여기서. 예. 놔두고 갔을게요. 내가 품 내고. 예. 지금 흙밭 있는 것 같고. 이게 여기 청산도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어머니? 네. 어디서 사셨어요, 그전에? 예? 어디에서 사셨어요? 어디에서 사느냐고. 네, 어디서 사시다 시집 오신 거예요? 여기서 컸어요. 아, 여기서 크셨어요? 네. 여기서 결혼하시고? 그 계단대 거기서. 아, 저기 그 배 들어오는데? 네. 아, 근데 여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좋아요? 예, 너무 막 가기 싫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다라 귀엽죠. 예. 아, 이놈 한 주먹 갖고 가세요. 다듬어놨나? 예? 아, 이거 되게 다듬어 갈게요. 어머니 다듬어 힘들게 다듬으셨는데 이거 파가 예. 신기하다. 여기 위에서는 이거 이렇게 못 먹어요. 이렇게 싱싱한 파 못 봐요. 아. 겨울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 춥게. 예, 추워가지고. 근데 나 지금 깜짝 안 얼어 죽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는데 예. 저기 앵기고. 예. 그것을 우물로 이제 올라가서. 아, 물이 수돗물은 없어요? 아니고 우물은. 네네. 수돗물도 있고. 예. 또 거수물도 있고. 아. 지하수도 있고. 지하수도. 그러면 여기서 주무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집은 안 자. 아, 잠은 안 자고 관리만. 관리만. 우리, 아, 우리 집은 어떻게 이쪽 성사마을 여기? 여기 우리 집이고. 예. 네. 옆에 도구로 붙여놓은 거. 아. 여기 우리 집이고. 아, 아, 저쪽에. 그런데 내가 이걸 관리해 준 거예요. 예. 집은 사람이 없으면 금방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저 관리 안 하면은 네. 집이 막 마당이가 막 맞아요. 나요. 네. 그렇게. 온다가 오늘은 파를 다듬어야 되겠다 그러고. 네. 저 논에 가서 뽑아갔어. 아, 이 논에 있었어요 파가? 저 다듬었어. 이렇게 다듬었지. 참. 안 다듬어 가도 되는데. 응? 안 다듬어 가도 되는데. 다듬어 가도 되는데. 이 양이. 이거 이제 파김치 남으실 거예요? 네. 파김치 어떻게 해야지 맛있어요? 저는 파김치를 잘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풀장 써서 쪼끔 하고 다 네. 아, 풀 써서 네. 거기다가 응? 풀 써가지고 액젓만 넣으면 돼요? 응. 아. 고춧가루랑 마늘은 넣어야 안 넣어요? 마늘 약간 넣었죠. 아, 마늘 넣어야 돼요? 그럼 아주머니는 어디 갔어? 저쪽 어디 뭐 냉이 있나 보러 갔어요. 예, 예. 저는 여기 돌담이 하도 이뻐가지고 돌담 예, 찍으면서 오다가 냉이가 여기 냉이 많아요? 배추 갈고 그래. 아, 배추 갈아야 되니까. 보리는 언제 나와요? 네? 보리? 보리밭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언니가 한 데가 벨로드모. 번발이나 가면. 아, 번발 쪽에는 저기 보리밭이 있어요? 네. 내일 그쪽으로 가는데 그럼 내일 구경해야 되겠네. 네. 보리를. 그럼 거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요. 아침에 예예예. 예.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와, 정말다. 더 갖고 가. 네? 더 갖고 가. 아우, 아니에요. 어머님 드셔야지. 아우, 어떻게 저 봉지가 어떻게 봉지 혹시 있어요, 어머님? 예? 봉지가 없는데 그냥 들고 갈까? 예, 넘을 거. 아, 끈 있어요? 끈이 있어요. 응, 아, 그럼 되겠다. 그 시장에서 사는 것 같아. 우리 가면 봉지 있는데 갑시다. 아니 갑시다. 예? 가. 예. 아이고야. 와, 야, 지금 신난다. 지금 지금 어머님이 이 귀한 탈을 하나큼 주셨어요. 지금 어머님은 이 집은 광주에 사시는 분이 하는 건데. 광주에 네, 광주 사는 사람이 하는 건데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깨끗하고 풀도 하나도 없네요. 와.
풀이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댁은 아 바로 앞이시네. 아이고 집도 깔끔하게 잘 지어놓으셨어요 어머님. 새로 집 지은 지 얼마 안 되셨나봐요. 네. 야 동백이 예쁘게 폈네요. 네? 동백꽃이요. 여기는 떨어지지도 않고 예쁘게 피었고요. 장독대도 엄청 깔끔해요. 와. 야, 수석도 이렇게 모아 놓으셨고요. 어머님이 엄청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 와. 이제 하나 더. 와. 여기 많아서 사진 찍어서 건장이 데려서 왔을 때. 네? 큰 놈 붙고 있어, 그거. 큰 놈 붙고. 엄마가 들어가게. 예, 예, 예. 잠깐만요. 와, 이렇게 인심이 좋으세요. 어머님 인심이 이렇게 좋으세요. 팔을 이만큼이나 주셨어요. 와, 신났다. 먼저 가져가서 파김치를 제가 담을 거예요. 우리 옆집이가 팔을 파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가져왔는데 너무 감사. 저 예? 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 귀한 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붙이고 남아주신다. 예예 아 자녀분들한테 또 붙여드리세 붙여줘요. 여기가 그럼 상도마을이 원동리인 거죠? 원동리라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어머님이 팔을 이만큼이나 주셨어요. 이거 이제 파김치를 담아야 돼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돌담이 너무 이뻐요. 역시 섬이라 인심이 너무 좋으세요. 와. 다음에는 여기 꼭, 아, 주소를 알아서 뭐 하나라도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는 길이, 아이고, 길이 막혔네요. 이 집 돌담 쪽으로 길이 다 막혔어요. 주소를 제가 하나 찍어 가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받아 먹을 수는 없죠. 뭐 상동 36번 길 4. 아, 이 집이 아니다. 저 집은 아니고요. 이 집이다. 상동 35번 길 2번지고요. 2번지. 상동 36번 길 2번. 아, 여기서는 이렇게 타이어를, 아, 저기 지붕 위에 타이어는 필수네요. 지붕 위에 타이어가 필수입니다. 아, 저쪽으로도 돌담이 보이는데 한번 가볼게요. 우와. 이쪽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 보는 거 보세요. 이래서 저기 돌담을 이렇게 쌓았나 봐요. 바람막이로. 담이 참 높죠. 담을 이렇게 높게 쌓았어요. 아, 이 밭에 지금 마늘 나온 것 좀 보세요.
마늘이 지금 많이 나왔고요. 이게 지금 밭이 엄청 살기 좋아요. 지금 온갖 채소들이 파랗게 지금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아 쪽파가 여기도 쪽파가 엄청 나네요. 마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지붕 위에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줄로 매가지고 해놨네요. 무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무, 갓, 뭐 이런 게 그대로 있는데. 아, 이거는 어느 분이 가져가시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으셨네요. 아, 동백꽃도 너무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마늘밭이 이렇게 있고요. 아, 네. 이게 진짜 명품 돌담이 많네요. 어휴, 여기는 이끼가 껴서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개가 짖네. 가야지. 개가 짖어대요. 어휴. 안 가, 얘네 집에 안 가. 이거는 무슨 열매인지 이렇게 열려있네요. 어휴, 무서운 개가. 돌담이, 아이고, 저기는 야옹이가 있네. 돌담이 아름다운 상서 마을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온통 다 돌담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집이 지붕은 있는데 신기해요, 돌담이. 여기 화장실인가? 이 밭에도 곡식이 많은 거 보니까 누가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와, 자, 아, 여기부터 다 이렇게 돌담 마을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 마을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